할렐루야.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중보자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제 가을이 온 게 아침 저녁으로 느껴지시죠? 괜히 여름에 입었던 그 가벼운 옷 입고 잤다가 감기 걸리기 쉬운데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가을에 예쁜 추억 만드세요. 네. 성경 말씀 읽다가 추억 생깁시다. 큐티 하시고 성경 열심히 읽으면은 좋은 일이 있어요. 오늘 제가 들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말 장가하기 힘들 것 같이 생긴 우리 청년이 한 명 있는데 성경 연구하는 모임에 갔다가 뭐 기적같이 그냥 장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조금 이따 소개해 준다 그러네요. 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으면 장가갈 길도 열릴 줄로 믿습니다. 가을에 성경 읽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젊은 남자 청년이 성경을 깊은 묵상하고 읽는다면요, 그게 안 반할 여학생이 어디 있어요? 그게 안 반할 자매라면은 영성이 아주 없는 거죠. 여러분 이번 가을에 성경 읽다가 복 받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지금 로마서 강의를 하고 있죠.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인간의 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앞부분은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그리고 뒷부분은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돼요. 율법이 없는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 있는 자,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망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을 죄 안에 가두면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로마서 3장 23절에 완전히 정리를 해주죠. 모든 사람이 뭐요? 죄를 범하였음에. 그렇게 희망이 없었는데 로마서 3장 21절부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고 로마서 5장까지 걸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오죠. 하나님의 의가 나오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부터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모든 믿는 자가 구원받는 놀라운 이야기,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로마서 5장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는 이야기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기쁨,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이 구속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확신을 얻었을 때, 영원한 하늘의 소망이 있을 때 영원한 기쁨이 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이었어요. 로마서 5장 앞부분에서. 그 다음에 6장에 나오면 그리스도인의 자기 인식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옛사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새 사람,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가는 사람, 로마서 6장에 그리스도인의 자기 인식이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 7장에 가서 그리스도인의 고뇌가 있죠.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죽은 줄 알았는데 또 살아난 이 죄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죄에 대한 적나라한 고백이, 나는 하면서, 그죠? 우리가 알고냐 해놓고 나는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사람이다. 나도 나를 이해할 수가 없다. 죄가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 여러분 이 7장에서 말하는 말은 뭐예요? 6장과 7장에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크리스찬인 나도 죄인이다 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1장 18절 그 앞부분에서부터 이방인 모든 사람들 일반인들의 죄, 그 다음에 선민인 유대인들의 죄, 그러면 살아남는 게 누가 남아요? 크리스천, 예수를 주로 믿는 그 사람들. 근데 그 인간인 나도 죄인이다. 철저하게 타락했다. 희망이 없잖아요. 근데 놀랍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받고 영광스럽게 살고 있잖아요. 자기는 현저한 자신의 죄성을 발견하고 보면서도 어떻게 그걸 극복하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갑자기 로마서 8장에 가면서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주인공이 확 바뀝니다. 나일 때는 율법 앞에서
희망이 없었는데 갑자기 새로운 주인공이 등장하러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구원받고 치유받고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고 로마서 8장 2절에 한번 보시죠. 로마서 8장 2절 같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절망했던 나에게서 죄로 얼룩진 나를 죄로부터 해방시키는 위대한 역사. 그 주인공이 나오는데 성령님이 실체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에서 위대한 성령의 역사와 사역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곤고하고 죄악에 찌들린 인간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이유, 인생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은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성령장이라고 해요. 그 성령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들이 일어나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이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세요. 성령님은 우리를 영생의 존재로 부활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분이시죠.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신시켜주는 놀라운 일을 하시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성령의 사역 중에 하나가 오늘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일을 겪어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해서 해봤어요? 이 정도까지 반복해서 죄지으면 이제 나는 분명히 두들겨 맞을 거야. 분명히 아주 큰 시련을 당하거나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이제 아주 낭패를 당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너무 은혜가 커서 회개하게 되는 경우, 스스로 돌이키게 되는 역사들, 내가 실수한 것마저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지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기적들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까요? 도대체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난 이 기적 같은 일은 어떻게 해서 가능한 걸까요? 그 비밀이 27절에 나와 있죠. 8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래서 28절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27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간구, 성도를 위한 간절한 기도.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가 실수할 때, 넘어질 때,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이게 다 조합이 돼가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까? 성령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 그 내용이 26절에 나와 있죠. 자,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데 어떻게 간구해요? 그 모습이 어때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신기하게 선을 이루어지는 일로 바뀌는 것은 이 성령의 기도가 응답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성령님의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우리를 위한 중보의 기도, 그 기도는 도대체 어떤 걸까? 우리가 생각할 그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중보자라는 이 큰 타이틀 아래서 중보 기도의 주체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26절에 보면은 우리를 위해서
돕기 위해서 애쓰시는 그 특별한 분이 나오고 있죠. 앞에 한번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랬어요. 자,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 주체가 되신 거죠. 그 도우시는 방법은 그분이 뭐 하는 거예요? 26절 뒷부분에 보면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주체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몰라요.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사람이 아주 신령한 목사님이나 은사가 있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권사님이거나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장로님이 여러분에서 중보기도를 매일 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든든하겠죠?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겠죠?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할 때 그 기도의 주체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어려운 이야기를 듣고는 누구한테 이제 어린 형편을 듣고 갑자기 나타나서 기도해 주겠대. 근데 그 사람이 교회에서 가장 망나니야. 못된 짓 하면 골라서 하는 사람이야. 죄 짓기로 유명한 사람이야. 근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아서, 아서, 아서. 너가 기도하면 하나님 도망가시는데, 너 기도는 응답 안 하시는데, 나 위해서 기도 안 하는 게 도움이 되는 거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느냐는 얼마나 나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서 정확하게 나의 연약함을 돕고 또 하나님 앞에 가장 인정받는 존재여야 그 기도가 능력이 있네요. 그래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힘 있는 기도가 되려면 하나님 앞에 의로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는 분이에요. 자, 26절 다시 보면 성령님이 기도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라는 단어가 세 번이나 나오죠. 근데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안다는 건 모른다는 거예요. 뭐가 약점인지 뭐가 연약함인지 지금 뭐가 아픔인지 성령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바 정확하게 뭐를 위해서 기도할 줄도 모르고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두려우니까 기도할 바를 모르는데 성령님은 정확하게 기도해야 되는 요점을 딱 아셔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잘 아셔요. 그럼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아실까요?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잘 아실까요? 그 내용이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 성령님이 어디에 계시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 있어요?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성령님 어디 계신다고요? 여러분 안에 계셔요. 열길 물속은 알아도 뭐는 몰라요? 사람의 속을 몰라요. 그런데 성령님은 아실까요? 모를까요? 알죠. 왜요? 우리 안에 계시니까. 여러분 결혼해서 살다 보면요 아내도 남편도 그 속 다 이해 못해요. 그렇게 오래 살아도 다 몰라요. 오해해요. 그런데 성령님은 내 안에 계셔서 나도 나를 모르고 내 상태를 진단 못하는데 성령님은 정확하게 내 속에서 나를 아신다니까요. 그 성령님이 내 연약함을 돕는 기도를 정확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딴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뭐가 뭔지 몰라요. 내 문제가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 성령님이 그 기도가 그렇게 위대한 능력을 바라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마저도 특별하기 때문이에요. 27절에 보면 성령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오죠. 여기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여기 마음을 살피시는 이, 즉 하나님이 뭐를 아신다고요? 성령의 생각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를 알까요?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아셔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하나님은 굉장히 서로를 잘 아는 친밀한 관계죠. 왜요? 하나님의 영이니까. 그런데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의 문제를 안고 가장 가까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한테 딱딱 맞게 우리 연약함을 돕는 기도를 하시면 응답이 될까 안 될까요? 그 기도는 100% 응답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것은 담임 목사, 조동천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비교가 안 되겠죠. 저는 여러분의 속을 잘 모르잖아요. 제가 뭐 투시의 은사가 있고 여러분 속을 볼 걸로 괜히 두려워하지 마세요.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 멍청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래서 중보기도의 주체가 누구냐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중보기도에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도록 준비해야죠. 예를 들면 구약성경에 열왕기하에 보면은 3장 14절 이하에 보면 이런 이야기 나와요. 그 이스라엘의 아주 악명 높았던 아왕이 죽고 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돼요. 그 틈을 타서 모압이 이 반란을 일으켜갖고 조공을 안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람 왕이 화가 나가지고 에돔 왕과 유다 왕에게 도움을 청해갖고 삼국이 연합군을 형성해갖고 모압을 진멸시키려고 쳐들어갑니다. 근데 여호람 왕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 하나님께 여쭤보고 기도하고 가야 되는데 그냥 간 거예요. 그냥 막 군사적인 힘만 믿고 가는데 그 모압으로 가는 길이 아주 막 황무지 광야예요. 물이 없어요. 가도 가도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들이 막 쓰러지고 군인들이 쓰러져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람 왕이요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왜 전쟁을 일으켜갖고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십니까? 하고 막 황의를. 아니, 하나님이 전혀 하란 말 안 했잖아요. 지가 기도도 안 하고 마음대로 전쟁해놓고 꼭 원망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믿음 없는 사람은요, 평소에 하나님이 없다고 지 멋대로 행동하다가 꼭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억울하면은 하나님이 갑자기 살아나나 봐.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이라고 막 그래. 하나님 없다고 지 멋대로 할 때는 언제고.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살피니까. 근데 꼭 하나님이 없다고 못된지 지 마음대로 해놓고 꼭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는 거죠.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여호사밧 유다 왕이 뭐 살 길이 없는 걸 알고는 여호람 왕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중에 누가 기도해 줄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거나 우리를 도와줄 하나님의 사람이 있느냐 했더니 이거 가까운데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인간 절대 불러오면 안 된다고. 한 번도 길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나한테 좋은 예언을 해준 적이 없이 맨날 저주만 한다고. 여러분 왜 그랬을까? 엘리사가 성격이 나빠서 늘 저주만 했을까요? 여호람이 사는 게 행동하는 게 하나하나가 죄만 지으니까 엘리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메시지를 전하면 맨날 모든 게 걸리니까 죄로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막 은혜 받아서 어쩔 줄 모르는데 어떤 사람은 오만 인상을 다 쓰고 있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항상 오만 인상을 쓰고 있는 거예요. 왜요? 자기는 막 지금 심판한다고 자기를 내가 혼낸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그럴 의향이 없어요. 전혀 그 사람 형편도 몰라요. 근데 자기가 못된 짓 하면은 맨날 책망밖에 못 듣는 거죠. 근데 여호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뭐라 하냐면 그래도 그밖에 없으니까 그처럼 훌륭한 선지자가 없다고 들었는데 모시옵시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여호람이 살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요. 근데 엘리사가 왔어요. 근데 아마 부를 때 여호람 왕이 오라 그럽니다 라는 걸 신문꾼이 지혜로워서 말을 안 했나 봐. 와서 보니까 여호람 왕이 있잖아. 그걸 보고서는 엘리사가 뒤돌아서 가요. 기도를 안 해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도망가는 거야. 왜요? 얘는 해줬다가 당하기만 했으니까. 그래서 기도를 해줬다가 혼만 나니까 안 되겠으니까 도망간 것 같아요. 그냥 지나가니까 여호사밧 왕이 쫓아가서 우리 위해서 지금 기도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내가 저 여호람과 저 가족을 위해서는 절대 기도 안 한다.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하는 말이 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좀 기도해 주십시오 했더니 엘리사가 그 여호사밧은 아주 믿음이 좋은 유다의 왕이거든요.
내가 당신의 얼굴을 보고 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더니 그 마른 땅에서 샘이 터져나와서 물이 강처럼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사람들이 멀리서 보니까 거기가 갑자기 피가 흐르는 피강이 흐르는 거예요. 왜요? 이게 황혼 때 이게 어떻게 해요? 그 해가 질 때 그 진흙바 그 황야가 어떻게 보이겠어요? 물이 흐르니까 아주 빡하게 이렇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모압 사람 입장에서는 거기는 물이 없는 곳인 줄 잘 아니까 물이 흐를 리가 없으니까 뭐가 흐르는 거예요? 삼국 연합군이 왔다가 지네들끼리 싸워갖고 완전히 피바다가 됐구나. 이제 우리가 가서 취하기만 하면 되겠다고서 방심하고서 그냥 노력하러 왔다가 전멸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여기 이 내용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호람을 위해서라면 기도 안 하겠는데 여호사밧의 얼굴을 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 여러분 중보기도자가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어때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지금 뭐 좋은 일도 있고 또 힘든 일도 개인적으로 있을 텐데 여러분 샘 모임 이런 데서 여러분의 중보기도 부탁을 해요? 너무나 어렵고 힘든 지체가 여러분에게 나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조장님 또는 아무개 자매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아니면 이거 얘한테는 이야기 해봤자 전혀 도움이 안 되겠다. 여러분이 여호람 같은 사람이에요? 여호사밧 같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제가 너무 그냥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했나 얼굴 표정들이 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중보 기도자로서 아주 존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그럴 자격이 있을까? 근데 정말 그럴 자격은 우리 자신에게 사실 있는 건 아니고 성령님이 내 안에 이미 계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로워져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대로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신 성령을 통해서 부지런히 중보 기도하는 성령의 기도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면 중보 기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왜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한번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하시는 탄식으로 우리를 하여 친히 간구하시나. 여기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뭐 하신다고요? 성령이 뭐 하신다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라고 나왔어요? 26절에 뭐 한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돕기 위해서 뭐 해주면 좋겠어요? 성령님은 창조의 영이시잖아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죠.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는데 성령의 권능이 함께 역사하신 거예요. 말씀과 함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창조의 능력이 나타난 거죠. 여러분 성령님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를 군대로 일으키는 생명의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가장 중요한 돕는 방법, 그 능력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중보기도는 대단히 위대한 능력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행하는 가장 중요한 힘,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왜요? 기도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움직여서 역사하게 하는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예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실 것 같아요? 예수님 뭐하고 계신가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34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시나. 자,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 어디 있다고요? 지금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서 뭐하고 계실까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뭐 하시냐? 우리 쫓아다니면서 뭐 힘을 대어주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거예요. 역사를 움직이시고 생사업을 주관하시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시는 그 하나님이 절대적인 권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는 것이 가장 우리를 도와주는 큰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히브리서 7장 25절에도 보면 그 이야기 나오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뭐예요? 간구하십니다. 항상 살아계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고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 그뿐만 아니에요. 디모데 전서 2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의 별명이 나오죠. 또는 직분이 나오죠. 하시는 일이 나오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래서 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중보자라는 거예요. 우리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 예수님 이 두 분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가장 위대하게 생각하고 행하는 일이 기도라는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삼위 하나님 중에 2위이신 그분들이 행하는 가장 위대한 능력을 기도라고 생각하시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는 것은 신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위대하고 능력 있는 일을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뭐 횡설수설하는 이야기로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는 신적인 존재들이 가장 위대한 능력으로 생각하는 영적인 거룩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능력 있고 놀라운 일일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중보기도의 중요성과 이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데도 얼굴이 지금 뭐 맹해갖고 뭔 소리인지 모르는 느낌인데 제가 이제 성경적인 예를 들어 설명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고 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러 가는 그들에게 간절히 중보 기도를 하자. 그건 뭐냐면 의인 50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아니다. 50이 있으면 멸하지 않는다. 그 없다는 거죠. 그러면 40이 있으면요. 그래도 멸하지 않겠다. 30이 있으면요. 그 다음에 10까지 내려가잖아요. 왜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기도 하는 걸까요? 아브라함이. 누구 때문에? 롯, 조카 롯과 그 가족이 거기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구원하려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간절히 기도하는데 저 같으면 마지막 한 명이 있으면요 물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지혜로워서 안 물어요. 왜요? 만약에 하나님 그럼 소돔과 고모라에 한 명의 의인이 있어도 멸하실 겁니까?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셨을 것 같아요? 멸하지 않는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목 안 물고 열에서 그친 이유가 뭘까요? 만약에 한 명 이야기했으면 하나님이 그래 한 명 있어도 안 멸할게 이러면 롯은 의인이 아닌 것이 공적으로 확인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대강 그냥 혹시 아홉 명의 의인이 있을지도 모르고 그 중에 한 명이 롯일 수 있다 이렇게 넘어간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결국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실패한 것 같잖아요. 어떤 인간으로도 구원받을 길이 없잖아요. 그 심판 멸망은 정해졌잖아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여호와의 사자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니라. 그럼 믿습니까? 뭐를 기억하사?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근데 아브라함은 아까 기도할 때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그들을 구원하는데 실패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중보기도에 언급하지 않은 롯과 그 가족을 위한 기도인 것을 이미 알고 계시고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이 말은 아브라함이 했던 기도를 아브라함은 잊어도 의미 없는 기도라고 생각해도 실패한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기억하셨다가 그 기도를 응답시켜서 구원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보기도는 나는 힘없이 기도한 것 같아도 나는 영성이 약한 것 같아도 그리고 내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는 조건이 다 막혔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중보기도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그 유명한 이야기죠. 모세가 아마 아말렉과의 전투인 것 같아요.
여호수아를 군대 장관으로 임명하고 이스라엘 온 백성이 광야에서 싸우는 거예요. 전쟁에 나갔어요. 그런데 모세는 어디에 있죠? 산 꼭대기 올라가서 그걸 내려다보면서 전세를 보면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팔에 아파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모세가 손을 내릴 수 있겠어요? 손을 들고 있는데 너무 팔이 아프잖아요. 저도 지금 팔이 아파서 어깨가 아파 죽겠는데 지금 7시 반부터 여태까지 설교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 지금 다리는 붓고 팔은 아프고 안 그러겠어요? 손을 내리면 다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옆에 있던 아론과 홀이 붙잡아 주잖아요. 그러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계속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라 그랬는데 지금 전쟁의 성패가 여호수아 장군의 전략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군사들의 용맹스러움이 있는 게 아니고 이기고 지고가 어디에 달려 있어요? 모세의 기도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걸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 가는 대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걸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뭐 꼭두각시 인형극 같은 거 봤어요? 인형극 보면은 뭐 그 네모난 상자 안에서 인형들이 막 춤도 추고 뭐 말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실제는 뭐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 위에서 손가락이 움직이면은 그 줄이 매달려갖고 다리 들었다고 팔을 놨다 안았다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 이 모든 걸 움직이는 것은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저는 이런 경험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스펄전 목사님의 이야기가 제가 공감이 가는 이유가 있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워낙 설교를 잘하셔가지고 교회가 엄청 부흥하고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고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집 같은 거 읽어보면요, 그 표현력이나 그 구사하는 내용들이요 보통 시인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창의력이 뛰어나거든요. 많은 목사님들이 와서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설교를 이렇게 잘하십니까? 이렇게 교회가 부흥합니까? 물어보면은 아무 말 안 하고 그 사람들을 그대로 데리고 본당 아래로 내려간대요. 지하로 내려가면 수백 명의 성도들이 거기서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시간에 맞추어서 간절히 그 설교를 위해 기도한다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 그런 이야기예요. 나의 모든 영적인 힘은 이 지하에서 성도들의 기도의 힘으로 얻은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래요.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이 저 봐도 그거 믿어지죠? 저는 저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에 새벽마다 한결같이 기도하는 권사님들, 장로님들 수요일 낮에, 목요일 낮에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가 외부에 나와서 설교할 때 많은 권사님들이 특히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권사님들이 저를 믿음의 아들로 생각하셔요. 호적인 등록이 안 돼 있지만 그분들은 그래서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요. 부산의 한 권사님은 저를 위해서 기도원에 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내용들을 카톡으로 각각 보내주세요. 근데 저희 교회를 지나가다가 한번 들렸던 분인데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가 나온대요. 그런 기도의 능력이죠.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을 만나서 이름을 물어보면은 몇 번을 물어봐요. 매주를 물어보냐. 20주 정도를 물어본 다음에야 제가 애우잖아요. 뭐 그럴 수밖에. 서운해하지 말라 그랬죠. 제 아내 이름을 제가 잊어버린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이 설교를 한다는 게 기적 아니에요. 설교할 때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죠. 그죠? 그러니까 성령의 중보의 기도. 여러분의 기도의 힘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죠.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위대한 설교가 되고 목회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중보교대의 강력한 힘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1940년 9월 15일 이 적과의 충돌에서 기적 같은 승리를 얻게 된 그 특별한 사건에 대해서 처칠 수상이 제2차 세계대전 회고록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또 왜 특별하냐면 사실 10분만 더 영국 그 비행기와 폭격기가 더 했으면은 영국군은 완전히 괴멸되기 직전이었는데 놀랍게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전체가 다 그냥 물러가 버린 거예요. 나중에 다른 기록을 보니까
웨일즈 대학인가요? 웨일즈 성경대학의 학장인 리즈 하월즈의 그 책 중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탁월한 중보 기도자라는 책에 보니까 공습이 시작되자 모든 전교생이 매일 아침에 그 다음에 낮 정심에 한 시간씩을 기도하고 저녁 7시부터 저녁 12시까지 계속해서 이 독일 공습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알고는 처칠이 너무 놀래가지고 처칠 수상이 위기 때마다 전 국민에게 중보 기도하고 금식할 것을 선언해서 2차 세계대전을 결국 승리로 이끌어가요. 여러분 아까 모세 이야기하고 똑같은 것이 현대에 일어나고 있죠. 우리 민족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산속에서 울부짖어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의 기도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김하중 대사의 하나님의 대사 3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보면은 자기의 기도 중보 기도자 대상 명단이 4천 명이 돼요. 4천 명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매일 기도하는 사람은 그 중에 300명이래요. 이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대사 역할을 하면서 적대적인 나라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인데 그 사랑마저 표현할 길이 없을 때 가장 위대한 능력이 기도였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경험에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광,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면 기도를 안 할 수 없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중보기도의 능력을 확실히 믿고 성령님도 예수님도 그것 의지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중보기도의 태도, 중보기도의 시기와 태도의 문제인데 중보기도의 태도는 어떤 거냐? 연약할 때 도와주는 마음이에요. 그 연약한 상태를 내 마음처럼 느끼는 마음이죠. 그래서 탄식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 내용이 26절의 성령님의 기도에 나오죠. 자,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나. 여기 보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한다니까요. 아니 어쩔 때는 기도한다고 하는데 헛것을 구한다니까요. 정말 본질적인 걸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유익하고 긴박하고 내 영혼의 절대적인 문제 그걸 모르고 딴 걸 구한다니까요. 그런데 그때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절히 우리가 연약해서 기도하지 못할 때 식물인간같이 되었을 때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들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중단이 되어 있는데 오히려 범죄하고 타락해서 연약해져 있을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냐면 누군가 여러분에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기도의 능력이에요. 무엇보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강도, 태도가 어때요? 그 연약할 때 우리가 간구할 바를 모르는 그때 성령님이 어떠한 태도로 기도하고 있는가 26절 다시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나왔어요? 보면은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 기도하다가 좋은 적이 많이 있죠. 기도해놓고 또 기도한 적이 있고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는데 와 재수셨네 이런 적이 있고 도대체 기도가 진실하지 못하고 자기가 뭘 구하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여러분은 뭐 자주 경험한 거는 그거죠. 식사기도 다 같이 해놓고 그 다음에 또 좀 멤버들하고 이야기하다가 밥 먹을 때 또 기도하고 그게 기도가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근데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예? 뭔 기도하는지 모르고 하세요? 성령님이 어떤 태도로 기도한다고요? 말할 수 없는 탄식이란 건 뭐예요? 가히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한 애절함과 탄식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 성령님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 죄에 빠졌거나 실수하거나 어리석은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애간장인 녹아내리는 간절함과 공일로 매달려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징계가 아니라 은혜가 임하고 있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간절한 성령의 중보기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영인지 몰라요. 2차 세계대전 때 남북전쟁 때네요. 그 미국의 남북전쟁 때
한 청년이 있었는데 아주 괴팍하고 성질이 못된 녀석이었어요. 친구들한테 무조건 의심을 걸고 싸우니까 친구들이 피해 다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전쟁이 나니까 장교로 이제 복무하게 됐는데, 뭐 싸움을 잘하니까 공을 세우겠죠. 근데 전쟁 끝나갈 무렵 총탄에 맞아서 거기 숨이 넘어가기 직전이 됐어요. 근데 숨이 딱 넘어가기 직전이 되니까 의식이 돌아오는 순간에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고 말도 못하고 이제 숨이 넘어가기 직전인데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가 떠오른 거예요. 20년을 다 포기했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계속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의식 속에서 그냥 의식으로만 생각으로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제가 아는 그 하나님, 그분들이 기도하시던 거 기억해 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군의관이 이리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발로 툭툭 차더니 반응이 전혀 없으니까 죽은 줄 알고 에이 죽었네? 그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다급해가지고 소리를 내야 되는데 소리도 안 나고 눈도 안 떠지고 뭐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다시 하나님께 간절히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 군의관을 돌이켜서 내게 오게 해주셔서 나를 구원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만약에 살아계신다면 이 일이 이루어질 걸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를 구원해 주신다면 내 남은 생애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군의관이 탁 돌아서더니 척척 걸어오는 거예요, 자기한테. 근데 발로 또 툭툭 차더니 살았네? 그건 업고 가서 살려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다음에는 그 기도가 응답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는 일생을 하나님을 살게 됩니다. 이분이 종합대학을 세 개나 만들어서 가난한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게 돼요. 그리고 그 유명한 템플대학교를 창설하게 되죠. 기적적인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러셀 코넬 목사님이죠. 가장 포악하고 잔인했던 사람을 가장 자비롭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람으로 바꾸는 것은 그 어머니 아버지가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무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러면 내 어머니 아버지는 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데, 믿음이 없는 분인데 누가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좌절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세요. 왜요? 최고의 중보 기도자가 여러분 각 사람을 위해서 아무도 기도하지 않을 것 같아도 그분이 탄식하면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기 때문에 반드시 잘 될 거예요. 위대한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경험을 많이 했어요.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가 나의 오늘을 잊게 하신 것을 느껴요. 제가 여러분만 했을 때, 여러분보다 어렸을 때였겠네, 신학대학원에 합격을 했는데 등록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촌 장로교에서 장학위원회가 갑자기 소집이 만들어지고 우리 교회 출신으로서 신학대학원에 들어가면 우리 교회에서 전액장학금을 대자고 갑자기 장학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그런 법이 생겨가지고 제가 전액장학금을 받고 신대원을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한 학기가 지나고 이제 2학기 때가 되니까 등록금이 나왔는데 제가 다른 교회 교육 전사로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교육위원회가 소집이 됐어요. 다른 교회 간 전도사까지 우리 교회에서 도와주기는 그렇지 않냐. 그 교회에서 책임지든 말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만 도와주자. 이렇게 결정이 나왔고 장학금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1학년 때까지는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등록금을 낼 수 있는 돈이 없잖아요. 제 생각에는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을 주시겠지. 뭐 기적을 일으키실 거야. 그렇지 않으면 뭐 영어 공부나 더 하고 있지 뭐. 아르바이트 갖고 벌어서 등록하면 되지 뭐. 그러고 있는데 성적이 나왔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있을 수 없는 일, 올해가 나온 거야. 그건 제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은 자주 일어나겠지만. 왜 그러냐면 특히 그 학기에 교수님 중에 두 분이 있는데 성적을 안 주기로 유명한 분이고 더구나 우리 동기랑 별로 사이가 안 좋으셨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아마 B-를 쓰다가 잘못 볼펜이 갔는지 A-로 제 성적을 잘못 줬나 봐. 그래서 제가 올해를 받은 거예요. 나머지 뭐 A+도 있고 이렇게 해서 보니까 역시 하나님은 나를 등록금 해결해 주시려고 이런 기적을 일으켰구나. 어떻게 내 생에 올해가 나올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장학생 명단이 나오길 기다렸죠. 장학생 명단이 딱 나왔는데 제 이름을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이럴 수가, 이럴 수가. 그래서 이제 장학위원실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 성적이 이런데 왜 장학금이 안 나왔죠 했더니 장학금 신청서를 안 냈나 보죠 그래요. 그래서 아니요 냈어요. 그랬더니 그럼 찾아보세요. 투명하게 그러는 거예요. 캐비닛 하나를 열고 그걸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 안을 다 한 시간을 내내 찾아는데 없어요. 얼마나 이분들이 일이 많으면은 이렇게 빠뜨리거나 이럴까. 그리고선 이해를 하고 너무 고생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은 뭐 다른 길을 열어주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너무 고생 많으시네요. 그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며칠이 지나는데 수업 끝나고 집에 갔는데 남동생이 형 내일 암흑의 교수님 실로 연구실로 오래요. 그래서 그 교수님 나 저는 모르시는데 왜 오라 그러지 하고 갔더니 제가 이제 존경하는 교수님인데 그 교수님이 보자마자 아, 자네가 조동천인가 그래서 예 그랬더니 왜 등록을 안 했나 성적이 제일 좋은데 등록을 안 한 이유가 뭔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정 이야기를 했더니 아 그런가 그러면은 내가 영락교에서 장학금의 70%를 댈 테니까 자네가 30% 준비할 수 있겠나 해서 예 그리고 나오는데 막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와 하나님께서 저 교수님하고 친해지면서도 등록을 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역시 멋져. 그러는데 게시판에 조동천 전도사는 장학위원실로 오셔라고 써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찾아갔더니 장학부 부장님이 저를 앉혀놓고 하는 말씀이 지금 영락교 경로대학에서 3년 전액 장학생을 뽑아달라고 연락이 왔대. 근데 원래 이게 학기 시작할 때 그게 와야 되는데 경로대학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잊어버린 거야. 그래갖고 장학금 뭐 다 뽑는 게 다 끝나고 학기가 진행되는 중간에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하면 갑자기 뽑아야 되는데 장학위원이 열려가지고 회의를 해갖고 누구를 뽑을까 했는데 만장일치로 저를 뽑자 그랬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누락된 게 나 혼자가 아니라 한 7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서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나갔는데 다른 사람들이 대자보로 써붙이고 학교 행정이 있다 이거 뭐 막 데모를 한 거예요. 나머지 6명이. 그러니까 이제 다시 갑자기 영락교회 경로대학에서 장학생을 추천해 달라는 게 나오니까 그분들이 회의에서 누구를 뽑겠어요? 당연히 저죠. 성적도 좋다고 그러지 그 부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전두사님 같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 사람이 결정했습니다. 아니 제가 영락교에서 이미 70%를 받기로 했는데요. 그랬더니 그거는 1회 70%밖에 안 되니까 그건 자기가 알아서 딴 사람 줄 테니까 전 사님은 꼭 3년 전액 장학금을 받으라는 거예요. 제가 거절할 이유가 없죠. 받았는데 3년 전액 장학금은 신대원에서 딱 입학할 때 수석한 사람 한 명에게만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 3년 전액 장학금 받으려면 일정하게 성적을 계속 실력을 유지해야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시방석같이 그냥 놀지도 못하고 공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경로대학에서 영락교에서 주는 거라 이분들은 성적이 개념이 없어요. 그냥 주고 잊어버려요. 그래서 저는 3년 동안 아주 편안하게 공부하면서 여러분 저를 맨날 이렇게 비웃고 웃는데 이래봐도 영락교의 전액 장학생이에요. 영락교에서 저를 키운 거예요. 그분들은 저를 기억도 못할 거예요 아마. 그죠?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장학금을 받고 나오면서 다리가 막 후들후들 떨리는 거예요. 막 손이 떨리고 가슴이 떨리고 그러는데 어쩔 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도대체 하나님 나를 얼마나 부려먹으시려고 이러시는 거예요. 이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왜 나를 이렇게 키우시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집에는 돈이 하나도 없는데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며칠이 지났어요. 미국에 오래전에 가셨던 김성환 권사님, 우리 교회 유치원 이 땅도 기부를 다 하셨던 사랑의 권사님이죠. 그 권사님이 오랜만에 오셨어요. 이분이 오시고 나서 저를 믿음의 아들처럼 사랑했던 분이고 늘 그 책값 등록금과 함께 줬던 분이라 했잖아요. 이분이 이제 7년 만에 만나서 성경책을 탁 펴시면서 전사님 이거 기억해요? 그리고 쪽지를 하나 꺼내는데 누구래요 아주. 그게 뭐죠? 하고 저는 아는 기억을 못하죠. 이거 보면은 전사님이 기도 제목을 대학생 때 나한테 7가지를 적어줬대요. 근데 그 7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새벽마다 아침마다 밤마다 기도했는데 혹시 응답받은 거 있으면 한번 말해줘보라고. 제가 7년 전에 보낸 기도 제목을 그대로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간대인가 뭐였지?
신대원에 합격하게 하시고 3년 전액장학금으로 다니게 해주셔서 이거 기도 제목이 첫 번째가 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두 번째, 어떻게든 장강하게 하시고 나를 쫓아다니는 여학생이 생기게 해주시되 단 내 마음에 들어야 함. 뭐 셋째, 넷째 이렇게 적어놨어요. 근데 일곱 가지가 다 응답이 된 거예요. 제가 그 기도 제목 읽으면서 펑펑 울었어요. 그 복잡한 기적이 일어난 게 놀랍게도 그 권사님이 축복기도 했기 때문에 새벽기도 나와서 아침 9시에 정오에 저녁 9시에 단 하루를 안 빠지시고 그 80이 다 돼간 노인이 기도하신 거예요. 7년을 다 이루어졌어요. 저는 성령의 탄식의 기도가 어떤 것인지 그렇게 느꼈어요.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있고 위대한지를 깨달았어요. 그 모든 복잡한 과정이 오래 입은 귀족도 그분이 기도였고 누락된 것도 그분이 기도였고 정말 그 많은 사건들 심지어 영락교회 경로대학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잊어버린 것도 그분의 기도였고 그래서 기적을 이루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는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 정말 위대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나이에 남보다 일찍 자고 돌아다니지 아니하고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 잠들었다가 일찍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이 전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한다면 이 세계가 바뀔 거예요. 신촌 지역의 젊은이들이 줄줄이 교회로 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퇴폐 향락에 가득한 이 신촌의 거리가 거룩한 도시로 바뀌는 것은 여러분의 기도의 능력이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기도예요. 그것이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걸 알았을까요? 성령님 눈에 보여요? 들려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준 많은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요. 베베나 브리스길라나 아굴라나 그들이 바울을 위해서 눈물로 탄식하며 기도를 바울이 보고 들은 거예요. 저건 인간이 남을 위해서 저렇게까지 기도할 수 있겠는가? 저들 속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위해 중보기도하라고 탄식하며 기도하시니까 저들의 영혼이 함께 기도하는 게 아닌가? 우리 신촌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이지만 성령의 역사가 뜨거운 교회, 기도의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기도,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 청년들이 깨어 기도할 줄 아는 교회, 이 시대를 바꾸고 변화시키고 젊은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로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것만이 이민족의 희망이에요. 지금 한국 교회가 타락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나라가 이렇게 극단적인 대립관계에 있을 때 희망이 없을 그때 우리의 기도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나라를 돕는 길, 교회를 돕는 길, 여러분의 친구들을, 가족들을 살리는 길은 기도가 가장 강력한 힘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중보기도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되기를 바라요. 결심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 주님 이제부터 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인생을 걸겠습니다. 놀랍고 위대한 일을 내 생에 내 주위에 이 지역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젊은이들이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는 그리고 금요 심야 기도회 때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 있는 젊은이들이 가득한 신천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결단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연약한 이유, 두려운 이유, 낙심한 이유는 여러분이 기도의 능력을 몰라서 그래요.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를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이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의 탄식의 기도 때문에 모든 게 합력과의 선을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를, 이 신촌의 타락한 문화를
방황하는 젊은이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민족이 10년 후, 20년 후가 놀랍게 바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어떤 젊은이는 새벽마다 나와서 자기 부모를 위해서, 동생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는데, 어떤 가족은 전혀 기도를 못 받고 있잖아요.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결단하십시오. 주님, 위대한 중보 기도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살겠습니다. 이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함께 탄식의 기도를 하며 시대를 바꾸는 인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천교회가 기도의 능력 있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하게 하셔서 우리의 막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고 기도의 음성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젊은이들에게 꿈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기도의 능력과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이 한 일당이 한결함이 기도의 불꽃으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정을 지나서 주님께 기도하는 이 젊은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신천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거룩한 도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니 성령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만 하나님의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세처럼 다니엘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믿음을 권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남은 생에 성령님을 따라 이 시대와 교회와 가족을 위하여 중보기도의 용사로 승리하겠나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딸들 머리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